대학 3,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지금은 프로덕션 스쿨의 하위 스쿨인 키친 유텐실입니다. 키친 유텐실, 키친 유텐실. 아, 발음이 잘 안 되네. 주방 용품이에요. 뒤에 좀 주방장이 칼질하고 있죠. 도마도 있고,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요리에 필요한 제반 제품 용품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이 키친 유텐실. 키친 유텐실, 유텐실의 역할입니다. 그러니까 첫째, 교육도시에 필요한 거예요. 교육도시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첫째, 교육도시에는 주방이, 가정에 주방이 없어요. 주방이 없다. 그러니까 가정용, 주부용, 가정주부용 주방용품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. 용품은 불필요. 왜냐니까 가정주부라는 개념이 교육도시에는 없단 말이에요. 그렇죠? 한국에는 좀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주방용품이 불필요합니다.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캐터링 서비스를 위한 거죠. 캐터링 스쿨은 도시 시민들에게 하루 세 끼를 무상급식하기 위한 시스템이고, 그 다음에 레스토랑 있죠. 레스토랑은 무상급식 외의 어떤 고급 요리 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. 따라서 이 키친 유텐슬 스쿨의 개발자들은 이 캐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주방용품과 레스토랑에 필요한 용품 두 가지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점을 생각을 해서, 그럼 하루 시민이 5만 명이다. 그럼 관광객까지 해서 10만 명. 한 끼에 10만 명이잖아요. 매 끼니마다 10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준비를 해야 되고, 음식의 종류가 193개국 각국 어떤 음식이든 조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돼요. 이게 보통 일 아니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캐터링 서비스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레스토랑 스프라고도 잘 밀접하고, 여기에 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서로 협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키친 유텐셀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교육도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방용품, 칼, 도마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개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주방용 칼. 주방용 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지금 요 화면에서도 지금 요런 형태의 칼을 쓰고 있잖아요. 이제 이런 칼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칼로서 이렇게 이 오이나 호박을 썰기는 적합하진 않습니다. 이런 데 쓰는 거는 사각형 모양의 칼이 훨씬 더 적합하고, 레스토랑에서는 다 사각형을 써요. 근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끝이 좁히한 것을 쓰기도 합니다. 어쨌거나 이 칼, 주방용 칼만 하더라도 가정용 칼이 다르고, 레스토랑에서 쓰는 전문 요리사들의 칼도 다르고, 그죠? 그리고 아주 대형 배식 업체, 그죠? 배식 도시락 공장의 칼 모양도 또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칼만 하더라도, 주방에 쓰이는 칼만 하더라도 이렇게 형태가 다른데, 우리 교육 도시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. 뭐냐니까 공장 자동화 굉장히 많이 추진하죠.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주방 역시도 공장 자동화의 영역입니다. 그래서 공장 자동화로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첫째는 로봇에 의한 것, 그죠? 로봇이 참여하는 요리 과정일 수도 있고,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기구를 이용한 자동화. 그래서 칼로서 무채를 쓴다라고 할 때, 가정용 칼로 무를 손질하는 것과 레스토랑 요리사가 쓰는 칼도 있지만, 도시락 공장에서는 또 다른 칼을 써요. 그건 뭐냐니까 칼날이 한 10개, 20개가 딱 붙어 있어요. 2mm 간격으로 쫙 일렬로 붙어 있어 가지고, 그 칼이 한번 무 위를 딱 지나가면은 무가 한번 단면이 딱 만들어지게 되죠. 그래서 동그랗게 얇게 이렇게 딱딱 만들어지게 되잖아요. 그것을 다시 눕힌 다음에 또 한 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가로 세로 2mm 되는 어떤 일정한 크기의 무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도시락 공장에서 쓰이는 거죠. 그래서
우리 10만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재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조리기구를 일일이 하나씩 고안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. 그게 이 스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각각의 식재료를 가공하는 공정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,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. 설계 및 생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현재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리고 개정하고 갱신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상품 또 도구를 설계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교육도시 주방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주방용품의 활용도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죠. 기존 생산된 각종 도구의 활용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게 되는 거죠. 장단점을 또 분석을 해서 3년 혹은 4년 교육도시가 운영되어가는 동안에 교육도시의 주방, 특히 주방 공장자동화 부분이죠. 공장자동화된 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어떤 주방용품을 개발하는 겁니다. 여기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캐터링 스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, 그리고 레스토랑 스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과 공장자동화, 로보틱스죠. 로보틱스 부분의 개발자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해나가야 됩니다.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목표는 단순합니다. 목표는 6번 목표는 기존의 어떤 도시락 공장 그죠? 인력의 5분의 1 혹은 3분의 1 이하로 더 고품질의 식사를 준비해야 할 수 있도록 제반 장비를 설계하는 거죠. 그리고 시스템을 코딩하는 것. 이것이 목표입니다.